아파트 주변 사진과 46평 내부 사진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단지 내부와 밖 곳곳에 축하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7월 25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시공사들이 자주 상무실을 방문하곤 합니다. 현재 매도 의뢰 가격과 매수 의뢰 가격과의 차이로 실거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금동 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저평가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되시면 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수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빚장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취득합니다. 특히 7월에 가장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8월 초에 46평이 20억 5천, 31평이 18억 5천, 59평이 2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시장의 매물이 귀한 편이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매도인 분들이 매물을 보류하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21개동 1316세대가 19개동 2436세대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공공주택 407세대 포함입니다. 37층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혼재된 상태입니다. 소형 평형과 중대형 평형이 균형 있게 배치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하반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